전북 브리핑입니다. 부안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하루 6차례에서 3차례로 줄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안 격포와 위도 간 항로를 여객선 2대가 하루 6차례 왕복 운항했지만 이 가운데 신안 고속회리호가 경영 악화로 폐업하면서 운항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주민 1,100여 명이 사는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한 해 이용자는 약 16만 명으로 전북 최대의 관광섬이라며 해수부에 여객선을 긴급 투입할 것과 선사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5일 저녁 6시 50분쯤 고창군 공읍면의 한 농로를 달리던 트랙터가 논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가 져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농자재를 옮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는 농객의 운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직인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일명 니트족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니트족 수가 8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 세대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는 걸까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서남권 추모공원에 제2 봉안시설이 준공됐습니다. 정읍시는 사업비 130억여 원을 들여 화장 유골 12,000여 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추모관과 만여 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만장이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자연 친화적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추모공원을 조기에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장은 정읍을 비롯해 김제와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정읍시는 자연장지와 봉안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창 영선고 야구부와 정읍 정주고 배드민턴부가 대한체육회 학교 운동부 창단지원 2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앞선 1차 공모엔 김제 만경중 탁구부가 선정돼 도내 세 곳의 학교 운동부가 훈련용품과 장비 구매비,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해체됐던 고창 영선고 야구부는 27일 재창단해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김제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읍면동 세무 담당자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시팀을 꾸리고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